지금은 국내에서 철저한 패션 브랜드 중에서 홀리스트란 브랜드가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잠깐 반짝였던 브랜드인데요. 미국에선 10대나 20대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브랜드였죠. 그런데 이 브랜드 로고 밑에 1922라는 숫자가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로고 밑에 숫자가 붙으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그 브랜드가 탄생한 연도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홀리스터 사실은 1922년에 탄생한 게 아니라 에버크롬비 앤 피치에서 2000년에 출범시킨 브랜드입니다. 아니 숫자를 붙이면 누구나 탄생 연도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거와 관계없는 숫자를 붙인 거잖아요. 이건 선 넘은 거죠. 자 그럼 홀리스터는 왜 이런 방식을 취한 걸까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건 갬성입니다. 그리고 그 갬성은 브랜드의 정체성과 스토리에서 나오는 법이죠. 우리가 페라리나 포르쉐, 에르메스,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에 끌리는 것도 필요성과 기능성이 아닌 정체성과 스토리가 만든 이미지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이미지는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이 넘는 역사가 쌓이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브랜드가 이런 스토리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신생 브랜드는 스토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과 브랜드들은 구라를 곁들여서라도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토레이나 넷플릭스, 하겐다즈 등도 구라로 스토리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케이스죠. 또 최근 유행하는 바셔커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브랜드가 치는 구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과연 어떤 구라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그 구라가 효과가 있는지도 말이죠. 브랜드들의 구라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설립 연도를 속이는 거죠. 지금 국내에서 철수해버린 에버크롬비 피치 브랜드 중에서 홀리스트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초창기에는 로고에다 1922라는 숫자를 꼭 기재했습니다. 이건 1922년에 예일대 출신의 존 홀리스터가 차린 서핑 의류와 장비를 파는 서프숍에서 출발한 브랜드라는 스토리를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짜입니다. 홀리스터는 에버크롬비가 2000년에 만든 브랜드인데요. 이걸 1020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가짜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죠. 심지어는 이걸 직원 교육에서도 강조해서 실제로 직원들이 믿게 만들었고요. 나중에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요즘은 이 브랜드 스토리를 은근하게 숨겨버렸고 그 이전까지 로고에 강조했던 1922라는 숫자도 살짝 지워버렸죠. 하지만 이 가짜 스토리 덕분에 신생 브랜드였던 홀리스터가 매력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구라 하나로 미국 1020 세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효과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홀리스터가 아닌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국내 입점에서 유명해진 바샤커피죠. 이 커피는요 싱가포르로 여행을 가던 사람들이 포장도 예쁘고 선물하기 좋아서 많이들 사오는 거였습니다. 잘 보면 로고 위에 1910 마라케시를 꼭 붙이고 있는데요. 1910년 마라케시에서 비롯된 헤리티지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일단 바샤커피의 홈페이지를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1910년에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지어진 다르 엘 바샤 팰리스라는 커피하우스에서 커피를 팔았고 이곳에 찰리 채플린, 프랭클린 루즈벨트, 윈스턴 처칠 등 온갖 유명한 인사들이 다 다녀갔다고요. 근데 여기는 2차 대전 때 폐쇄되고 60년 넘게 폐업 상태로 유지됩니다. 지금은 마라케시의 유적지 중 하나로서 2017년에 옛날 모습이 나게 리모델링해서 문화박물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이 모습을 본 타 부쿠딥이라는 사업가가 이 커피하우스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카피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2019년에 싱가포르에서 이 옛날 커피하우스의 이름을 따서 출시한 바샤커피 1호점이죠. 그러니까 바샤커피는 사실 1910년과도 관련이 없고 다르엘 바샤 커피하우스와도 무관합니다. 그저 20세기 초에 존재했었던 다르엘 바샤라는 커피하우스의 인테리어와 컨셉을 따서 만든 게 전부인 거죠. 실제로는 아무런 역사도 없고 헤리티지는 더더욱 없는 거예요. 그냥 잘 꾸며진 매점과 포장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샤커피도 아주 교묘한 방법을 쓰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르엘 바샤 커피하우스의 역사 얘기를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적어둔 겁니다. 정작 그게 본인들 소유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브랜드 옆에다가 숫자를 써놓고 지역명까지 써놓아서 누가 뭐래도 의도적으로 착각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채플린, 루즈벨트, 처칠 이런 유명인들을 언급하는 것도 그런 착각을 의도적으로 노리는 거나 다름없고요. 자, 바샤커피가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건요. 바샤커피의 창업자인 타 부크딥이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티 브랜드인 TWG의 공동 창업자이기 때문입니다. TWG가 똑같은 방식으로 크게 성공한 브랜드로 유명하거든요. 모로코계 프랑스인 부크딥은요. 2004년에 프랑스 티 브랜드에서 일하면서 고급차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연구했었습니다. 그러다 2007년에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나서 수많은 관광객들과 기업인들이 몰리는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사실 티 시장에서 싱가포르는 원래 존재감도 없는 곳입니다. 차 원산지인 중국을 비롯해서 홍콩, 대만, 일본, 영국 정도가 뛰어난 퀄리티와 브랜드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부크딥은요 브랜드는 만들기 나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TWG 브랜드와 함께 1837이라는 숫자를 함께 붙여넣었어요. TWG가 2008년에 탄생한 신생 브랜드란 건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보니까요 1837을 싱가포르의 탄생 연도로 알고 계실 분들도 많을 텐데요. 싱가포르가 영국의 무역항으로 탄생한 해는 1819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837년을 차무역이 시작된 해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1837년은 싱가포르 상공회의소가 설립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고급차를 지향하기 위해서 19세기 탄생한 브랜드
브랜드인 것처럼 컨셉을 잡은 거죠. 그래서인지 지금은 TWG에서는 아예 브랜드 스토리 같은 것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약점을 나름대로 보완해서 마라케시에 있는 문화재 끌어다 쓴 게 바로 바샤커피지만요. 사실 본질적으로는 둘 다 옛날에 탄생해서 헤리티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컨셉을 잡은 곳에 불과하다는 거죠. 둘 다 가양차, 가양커피를 주력으로 한다는 점도 비슷하고요. 그만큼 탄생을 속이고 없는 헤리티지를 만들어내는 구가가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죠. 자, 또 다른 방식이자 두 번째 방식으로는요, 존재하지 않는 신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게토레이가 대표적인 기업이죠. 게토레이는 탄생 초기부터 플로리다 대학 미식축구팀인 게이터스를 위한 음료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게토레이를 마시기 시작한 게이터스가 보통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기 후반까지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적도 급상승했죠. 이 덕분에 게토레이는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음료로서 명성을 떨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요, 라이벌 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상대팀의 급성 팬의 방해로 인해서 게토레이가 공급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게이터스가 완패를 하면서 게토레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집니다. 게토레이가 승리를 부르는 음료가 된 거죠.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이 스토리는 거짓말입니다. 물론 게이터스가 게토레이를 공급받고 66년 들어서 전년 대비해서 성적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65년에 7승 3패하던 팀이 66년에 9승 2패를 거두고 우승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게토레이가 게이터스에 본격적으로 공급된 건 65년부터였습니다. 실제로 한 기자가요, 65년에 게토레이를 마시고도 성적이 변하지 않은데 왜 66년엔 성적이 올랐느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게토레이 개발자인 로버트 케이드 박사는요, 성분 배합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것도 불합니다. 게토레이가 바뀐 게 아니라 팀이 바뀐 거죠. 그리고 게토레이 탈취 사건도 사실은 케이드 박사의 자작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절묘하게 그 경기에서 게이터스가 패배하면서 게토레이의 승리라는 이미지와 스토리가 더 씌워진 거예요. 실제로 보면 1960년대에 미국에서만 게토레이 같은 수분 공급 전해질 음료가 대학마다 다 하나씩은 등장했습니다. 62년엔 플로리다 주립대의 세미놀 파이어워터가 있었고, 64년엔 네브라스카 대학의 허스커레이드, 그리고 게토레이와 같은 해인 65년엔 럭거스 대학의 스포테이드도 등장했었죠. 즉 게토레이는 그 시기에 등장했던 수많은 상품들과 전혀 다를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라서 포커리 스웨트건, 파워에이드건 구성 성분은 동일해요. 그냥 맛이나 향이 좀 다를 뿐이지. 하지만 게토레이가 동시기 다른 상품들과 달리 주목받았던 이유는 앞선 스토리 때문이죠. 다른 대학 미식축구팀은 음료가 공급되고 나서도 성적이 그저 그랬거나 오히려 하락했지만요, 게토레이는 공급 후에 게이터스가 우승까지 해버렸으니까 유독 부강이 된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은 모두 나름대로 믿는 미신이나 징크스가 있습니다. 미신을 믿고 징크스를 피하는 방식을 통해서 멘탈을 안정시키고 경기력의 향상을 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왔다는 신화가 있는 음료수인 게토레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기력에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뭐라도 하는 게 선수들이니까요. 이게 누적이 되어서 게토레이는 선수들의 음료로, 그리고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사랑한 음료로 헤리티지가 형성된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미식축구가 비인기 종목이라서 그런 헤리티지가 먹히진 않아. 또 포카리 스웨트와 같은 시기에 출시됐기 때문에 포카리 스웨트의 인기가 밀려버린 거죠. 게토레이 사례는 브랜드 초기에 형성된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죠. 그게 가짜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사람들의 인식이 형성될 수만 있다면 그게 엄청난 파괴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로버트 케이드 박사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95년에 구성 성분이 지금과는 달라졌다는 거짓말을 한 거고, 게토레이가 경쟁팀 팬에게 탈취당했다는 구라를 쳐서 경기력과 승리가 게토레이와 연관되도록 만든 거죠. 만들어진 초기 신화에 집착한 건 스토리와는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만 하더라도 스티브 잡스는요, 워즈니어과 함께 자신의 차고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하기에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과장된 이야기라고 워즈니어가 직접 얘기를 했죠. 차고에서 한 작업은 거의 없었다고요. 완성된 제품을 차고로 들고 가서 작동을 한번 시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매장으로 들고 가서 판 거라고 말이죠. 넷플릭스도요, 초창기에는 공동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비디오 연체료를 얻어맞으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다른 공동 창업자인 마크 랜돌프가 그건 가짜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죠. 자기는 그저 인터넷으로 뭔가를 파는 기업을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보다가 비디오를 우편으로 빌려주는 아이디어를 구상했다고 하죠. 무엇보다도 기술이 중요한 기술 기업들조차 브랜드 스토리의 중요성을 아는 겁니다. 그 스토리가 만들어낸 곳이라고 해도 매혹적이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다못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데도 유리하고요. 자, 브랜드가 하는 구라의 마지막 유형은 국적을 속이는 겁니다. 상품에 따라서 그 원산지가 가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들은 브랜드명이나 광고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착각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하겐다즈가 이 분야에서는 유명하죠. 하겐다즈는요, 폴란드계 유대인인 메투스 부부가 뉴욕에서 차린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뉴욕은 아이스크림 가게들의 전쟁이 한창이었어요. 이 때문에 메투스 부부는 뭔가 이들과는 다른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원했습니다. 결국 미국인들이 선망하던 유럽의 이미지를 따오기로 결정한 거죠. 그 중에서도 유제품으로 유명한 나라가 덴마크니까 뭔가 덴마크틱한 이름을 지어
가보자. 그래서 덴마크 근처도 못 가본 무브거가 나름대로 덴마크어틱하게 만든 게 하겐다즈인 겁니다. 뭔가 유럽스럽고 고급스러운 이름 덕분에 당시 미국인들은 하겐다즈를 유럽의 아이스크림이라 생각을 했었고, 이게 하겐다즈의 진한 맛과 어우러져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또 다른 브랜드로는요, 스텔라 아르뚜아가 있습니다. 스텔라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훨씬 유명한 맥주죠. 양조장 자체는 1366년에 탄생했지만은 이 맥주가 탄생한 건 1926년이고 70년대까지는 사실 그냥 잘 나가던 벨기에 맥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76년에 영국에서 계약 양조를 시작하고 80년대 브랜드 리뉴얼을 하면서 본격적인 인기 브랜드로 거듭납니다. 이때 스텔라 아르투아는 고급화를 추구하면서 광고에서 프랑스어를 엄청 많이 사용했어요. 한마디로 프랑스 맥주인 척을 한 거죠. 물론 벨기에에서도 프랑스어를 사용한 지역이 많긴 한데요. 정작 이 스텔라 아르뚜아의 양조장이 있는 루뱅은요, 네덜란드만 사용하는 지역이었거든요. 뭐가 어찌되었든 간에 이게 제대로 통하긴 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 라거 판매량 1위가 스텔라였으니까요. 또 지금이야 워낙 유명해졌으니까 더 이상 이런 식의 혼동을 부르는 광고나 브랜딩은 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게 초창기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몇몇 기업을 다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거의 모든 브랜드가 구라를 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무척이나 효과가 좋기 때문이죠. 우리는 상품을 이미지로 소비하고 그 스토리가 얼마나 매력적인가에 초점을 두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브랜드들도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방식으로 스토리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란 말처럼 성공한 브랜드의 구라는 진짜 그게 헤리티지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애초에 상품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 구라 자체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다면은 따봉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